안녕하세요. 북토북의 놀고 먹기.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가 지른 아이템은요. 이제 여름이 왔어요. 너무너무 덥잖아요. 이제 그 신발을 운동화를 신고 다니기도 좀 더울 것 같아서 샌들을 좀 사볼까 했는데 사실 좀 굽이 있거나 그런 거는 불편한 경우도 많고 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못 사면 그냥 돈만 날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저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샌들 선택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일단 편안하고라면 한번 사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거는 바닐라슈라고 하는 브랜드의 신발인데요. 사실 어떤 샵에서도 우리 신발은 불편합니다라고 하는 곳은 정말 없을 거예요. 근데 진짜 막 그 페이스북의 유? 인스타그램의 유에 빠져서 한번 소문 생치고 가격도 저렴하길래 한번 사봤어요.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열어보도록 하려고요. 일단 이렇게 상자에 왔습니다. 열어볼게요. 이름이 애니애니투라인 이중쿠션 뮬 슬리퍼. 저는 누박 핑크 베이지라는 색상을 샀습니다. 뭐 쓰여 있기로는요 바닥이 뭐 특별히 좀 처리가 잘 돼 있어서 더 굉장히 편안하다 라고 적혀 있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구비로서는 정말 이 유혹이 정말 강력했어요. 바닐라스란 이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와 특이하다. 이런 데다 담아주시네요. 왠지 수영복 봉투 같은 느낌? 봉투부터 신경을 많이 썼네요. 가격이 한 3만 얼마 정도 하는 되게 저렴한 구두입니다. 자, 핑크 베이지 색입니다. 이런 느낌이에요. 토부기가 부비가 좀 키가 많이 작아서. 실내만으로는 사실 여름 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. 차차차. 그렇다고 명품 막 좋은 신발들을 굽 있는 거 샀다가는 진짜 안 편하면 대량 난가? 진짜 버릴 수도 없고 진짜 너무 그래서 비싼 신발은 플랫을 많이 삽니다. 근데 솔직히 높은 거는 비싼 걸 사기가 조금 저는 겁이 나요. 그래서 선택한 저렴이 저렴하고 편안하다고 하는 바로 그 샌들을 한번 사봤습니다. 신어볼게요. 자, 여기 녹음 시즌바에서 갈아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자잔.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엄청나게 편한 느낌은 또 아니네요. 제 발이 230 에서 235를 신는 발인데요. 솔직히 발에 착 달라붙는 느낌은 없고요. 자, 바로 신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스트랩 부분에 약간 통증이 있어요. 뭐 지금 당장 잠깐 신어서 느껴지는 통증이 아니잖아요. 이건 좀 신고 걸어봐야 아는 거긴 한데 좀 신고 살짝 걸어보도록 할게요. 헐거덕거리지 않아서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끈이 스트랩이 조금 위쪽이 있잖아요. 그래서 다른 신발들 잘못 사면 왜 잘못이 아니라 스트랩이 좀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전반적으로 뒤꿈치에 덜렁덜렁 거리잖아요.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은 없고 좀 잘 잡아주긴 하네요. 아직까지는 엄청 아프진 않습니다. 왜냐? 몇 발짝 안 걸어봤기 때문에. 근데요 맨 처음 신었을 때는 그닥 편한 느낌 아니었거든요. 근데 좀 신고 걸어보니까 그 처음에 그 닿아서 약간 쓸리겠다 싶었던 그 부분이요 괜찮은 것 같아요. 좀 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쓴거 같나요? 일단 편하다는 말은 완전 불안 아닌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처음에 신었을 때보다 확실히 발이 그렇게 불편한 느낌은 없어요. 조금 걸어봤는데 진작 아팠으면 이런 데가 벌써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프고 좋네요. 그리고 뒤꿈치가 헐떡이지 않는 모습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이번에 뭔가 괜찮은 신발을 산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거든요. 지금 당장은 솔직히 안 아파요. 그래서 일단은 성공한 걸로 치고 나중에라도 불편하거나 하면 제가 제 그 유튜브 그 밑에 내용 쓰는 곳에다가 얼만큼 신었더니 아팠어요 라든지 그런 후기도 좀 남겨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도 여름에 예쁜 샌들, 편안한 샌들로 시원한 여름나기 하시길 바랄게요. 그럼 오늘 샌들 하울은 이만! 안녕!